네, 마감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오기철 교보증권 차장입니다. 오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기철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으로 뉴욕 시장은 사흘 연속 약세였는데 우리 시장은 좀 진정됐습니까? 네네, 뭐 국내 증시는 아침에 약세로 시작을 했었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원 달러 환율의 안정을 보이면서 상승 반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21포인트 상승해서 2472포인트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코스닥은 전일 대비 10포인트 상승하면서 800포인트를 넘어서서 807포인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오전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시장 순매도를 보였지만 오후로 들면서 특히나 외국인이 누적 순매수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2천억 원 누적 순매수를 하면서 장을 이끌어 올렸고요. 반면에 기관 2,600억 원 정도 누적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로 오후 들면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외국인이 580억 원, 기관이 110억 원 누적 순매도를 보이면서 개별주들의 강한 상승 랠리를 이끌었습니다. 특히나 오늘 전일 대비 원달러 환율이 9원 하락해서 1,337원으로 하락을 하면서 외국인들에게 있어서 조금 더 안도감을 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마감 시황 지금 서령용 메리츠증권 부장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목해야 될 업종, 특징주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오늘 방산주들이 다시 한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호주와 관련해서 레드백 장갑차 수출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다시금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9월 중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됐다라는 것들이 기사화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조 단위로 매출이 또 추가적인 수주권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최근에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고려아연이 오늘도 강세를 보이면서 52주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 최근에 하나그룹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받으면서 내부적으로 지분 경쟁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좀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네, 내일 시장 전망 궁금합니다.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뭐 지금 어제 오늘 미국장은 상대적으로 약했지만 국내 증시는 반대급부로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올라왔었던 유럽발 하이힐드 채권 같은 경우가 금리들이 하향 안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심리적인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고요. 지속해서 반등장 속에서 내일은 지수의 반등은 좀 제한적이겠지만은 종목별 차별화 장세로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감 시황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령용 메리츠증권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